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남성형 유전성 탈모 있는 분들 약 많이 드시잖아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약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있습니다만 절박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빼먹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치료법이 발표되었어요. 항상 활발한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피부과의 김범준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한 달에 한 번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주사하면 그 효과가 1개월 정도 지속되는 그런 주사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셨어요. 김범준 교수님 연구팀하고 인벤티지 랩이라는 곳의 연구팀이 쥐실험을 통해서 10초간 관찰을 했는데요. 먹는 피나스테리드를 섭취한 쥐의 털 성장률은 약 86.7%였고 주사제를 주입한 쥐의 털 성장률은 93.3%를 보였어요. 주사제가 조금 더 효과를 보였네요. 털 성장률에 있어서. 그리고 혈중 DHT,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죠. 유전성 탈모의 주 원인이 되는 물질인 거. 제가 맨날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혈중 DHT의 농도는 이제 6주 후에 32% 주사제에서 감소하고 1회 주사로 10주 정도까지 먹는 약하고 같은 탈모 억제 효과를 보였대요. 쥐 실험에서 쓰인 피나스테리드 용량은 0.3mg, 사람이 먹는 건 1.0mg이죠. 주사제 0.3mg이었고 먹는 약은 0.5mg, 사람이 먹는 약 반이었네요. 먹는 약의 흡수율에 비해서 이제 주사제는 적은 양으로도 흡수율이 높아서 먹는 약의 10%만 가지고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사약이 나왔다고 했을 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이걸 더 귀찮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약을 그냥 매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주사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제품이 만약에 나온다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거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먹는 약의 10%만 갖고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주사를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줄어들 거거든요. 이게 주사제가 나오면 부작용 무서워서 복용을 못하는 분은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동물 실험 결과만 나온 거니까요.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약 먹는 번거로움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또 2차, 3차 연구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후속 연구가 발표가 되면 제가 또 정리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김범주 교수님 더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